구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무인자동차 열심히 하고 있죠. 그래서 왜 이걸 했냐 하면,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 끝나고 가셔야 될 텐데, 차 타보셨죠? 네, 차 타보셨는데, 만약에 인천연수원에서, 아, 오늘 이제 둘째 날 고생하셨으니까, 무인자동차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겠습니다. 타고 가셨다가, 차 세워놓으시고 가셨다가, 내일 출근할 때 타고 오시면 돼요. 무인자동차를 딱 줬습니다. 여러분, 승용차를 타시겠습니까? 무인자동차를 타고 가시겠습니까? 나는 무인자동차를 선택하겠다. 네, 아직까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구글이 그걸 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. 이 구글 안전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,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. 여러분,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안전판단이라고 하죠. 이걸 딱 봐서 앞에 보고 가면서 사람 튀어나오려나? 속도가 너무 빠른가?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있죠. 네. 판단하는데 보통 제일 빨리 레이서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, 제일 많이 판단하는 게 10초에 8번 정도 판단한다고요. 10초에 8번. 네,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? 위험한 거 아닌가? 이게 판단 8번 정도 사람이 할 수 있는데, 이 알파고는 10초에 안전 판단을 몇 번 할까요? 1200회 합니다. 이건 무슨 뜻이냐면, 네, 사람이 연습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. 네, 이건 맞아, 뭐랑 비슷하냐면, 날갯짓 열심히 하면 날 수 있어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되죠. 네, 안 되는 거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계열입니다. 그래서 안전판단이라는 건 그런 거고요. 얘는 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. 네. 훨씬 사람보다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, 이게. 네.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, 네, 당연히 무인자동차를 타야겠죠. 근데 지금은 아직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데, 전부 다 이제 무인자동차화 되고 그러면 엄청 안전한 세상이 오겠죠. 네. 그래서 그런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, 지금. 네. 네, 차량 진입.